베테랑의 제작을 했는데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자, 제가 드디어 참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이제 지쳐갖고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안전에 대한 거 얘기할 때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과연 이 스티커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게빨 타지 마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게빨을 많이 타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게빨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게빨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죠? 제가 충분히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드려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자기는 안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 올라갔다 오면 된다 그러거든요, 항상. 근데 뭐 사고라는 게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고 내가 피하고 싶어서 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사고예요. 사고는 진짜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누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지게차에 그 지게빨에 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애초에 여기 지게차는 사람이 타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높이 올라갈 일이 있으면은 돈보다는 소중한 게 목숨이잖아요. 고소리프트 차 렌탈 하시든지 아니면 아시바 설치하시든지 사다리 설치하시든지 이러셔야 돼요. 잠깐이지만 사고는 정말 순간이죠. 제가 오죽했으면 이제 이런 스티커까지 붙이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게빨이에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쪽 입장이라고 봤을 때 잠깐만 올라와서 피스 하나만 풀고 내려오면 되는데 또는 정구땀 하나만 꽂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하루 종일 지게빨이 올라가 있을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3단 지게차이기 때문에 높이 올리면 4m가 높게 올라가죠. 그 위에서 떨어지면은 정말 목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애초에 지게차라는 장비는 사람이 타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게차는 물건만 들고 내리고 그게 지게차의 할 일이에요. 사람을 태워주는 그런 장비는 아니죠. 승용차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제발 이제 지게빨에 타지 마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정말 잠깐이지만 그것도 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지게차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지게빨에 타지 마세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게빨 타지 말랬다 그래서 삐지지 마세요. 다 본인의 생명을 위한 거거든요. 자, 감사합니다.